제주시 원도심에서 만난 첫 번째 맛집. 어떤 곳인지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? 바로 분식점입니다. 저희가 이제까지 와보지 않았던 분식집. 분식집 하면 뭐겠어요? 떡볶이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지금 부드러운 지금 스크럼블이 위에 올려져 있어요. 오호호호호. 크루아상 빵 찢는 것 같아요. 지금 보세요. 와, 결. 와우. 자,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스크럼블, 부드러운 스크럼블과 함께. 부드러운 이 스크럼블이 있는 이유가 있네. 부드러움이 다. 한 세 번 씹었는데 목으로 그냥 쏙 넘어가 버리는 거죠. 와. 야, 저는 계란을 이렇게 으깨가지고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또 그 맛하고 또 굉장히 또 다르네. 우리 어린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겠어요, 이거. 떡볶이 합격. 그리고 또 하나의 메뉴. 바로 명란 아보카도 비빔밥입니다. 분식에서 아보카도가 나온다. 레스토랑에서 먹는 분식? 뭔가 그런 느낌? 참기름은 너무 많지 않게 적당히 둘러주세요. 역시 아보카도 이 버터 같은 그 느낌이 밥들을 이렇게 탁 이렇게 응집시켜줘가지고 아우. 이게 중간중간에 튀김가루가 있어요. 굉장히 아삭아삭하게 잘 튀긴 튀김가루가 있어. 이게 또 재미를 더했네. 오. 이야. 여러분들 음식이 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이거 보세요. 비주얼로는 심심해 보일지 몰라도 딱 먹었더니 간에 딱 맞아. 화. 이곳에 또 하나의 대표 메뉴 유부초밥? 아니죠. 이름하여 유부주먹밥입니다. 예조각밖에 안 나왔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, 여러분. 뚱뚱보 비주얼 크다. 제가 입이 엄청 큰데도 불구하고 입에 꽉 찹니다, 지금. 역시 음식은 입안에 꽉 차야 맛있어. 단순히 크기만 한 게 아니에요. 간장새우, 제육볶음 등 토핑도 든든, 가격도 착합니다. 이거 하나 포장해가지고 여자친구 하나 갖다 줄 것 같아요. 꼭. 없는 여자친구를 만들어서라도 사주고 싶은 맛이랄까요? 그만큼 맛있단 얘기입니다. I got somebody at home.